그래서 오늘 무슨 촬영인가요? 새끼? 하석발굴. 하석발굴 촬영이요. 아, 예. 예. 어떤 컨텐츠, 어떤 화석을 또 오늘 발굴하면 되겠습니까? 에? 뭐 종이로 뭐 만들게요? 일단은 이거를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끝! 이게 지금 완성된 게 어떤 걸로 보이세요? 바구니? 꽃병? 꽃병이랑 비슷해. 바구니보다는 꽃병이랑 비슷해. 평소에 많이 봤던 걸 텐데. 평소에? 항아리입니다. 자주 보고 있잖아요. 트위치에서 항아리 네. 게임 자주 하고 계시죠? 아니, 가끔 한 번씩 해요. 그거야? 다 깬 적 있어? 다 깬 적은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다고? 아니, 항상 항아리 게임을 하면은 그 여러분 빡종이라 그러죠? 빡쳐서 종료하는 거. 그래서 방송 그냥 종료해버리고 짜증 나고. 이번 콘텐츠는 그래서 네. 현김의 왕까지입니다. 아, 이거 못 깨! 이거 어떻게 깨! 저는 한 1년 생각했거든요, 항아리 게임 깨는데. 엔딩까지요? 그 우주로 날아가는 그것까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JJ의 화석 발굴, 오늘 발굴할 화석이 된 컨텐츠, 항아리 게임 현김의 왕까지! 가자. JJTV 구독 플리즈. 헤드셋을 꽂아서 소리 들어가나 한번 봐줄래? 반갑습니다. 방송을 맨날 밤에 켜는데 오늘은 좀 비교적 일찍 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냐면요, JJ의 화석 발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뭘 해야 되냐면 항아리 게임 엔딩 보기. 아, 이거 못해. 알잖아 너네가, 얘들아 맨날 봐서 알잖아. 못해. 못마탱. 콘텐츠 예타 전생인건가요? 합격 항아리 게임. 나 하다가 마우스도 하나 고장냈고. 마우스 그 샷건을 몇 번을 쳤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랬는데도 끝을 못 봤던 항아리 게임. 오늘 JJ가 끝을 본다 이거야! 중도 포기하면 유튜브 친구들이 화낼 거야. 알지. 형이 언제 포기하는 거 봤니? 언제 뭐 방송 끄고 도망가는 거 봤니? 저번에 켜나간다면서 그만. 이렇게 해서 곡괭이 있잖아요. 이거 망치라 그러나? 요거 갖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주작을 하고 싶은데 주작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오! 하고선 밑으로 뿅! 하고 떨어지고 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태초 마을인 거야. 다시 시작점으로 오는 겁니다. 출발점으로. 아예 집에 가서 하세요. 다영님, 여기서 현황이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뿅! 하면 이렇게 올라가! 그렇지! 야! 그렇습니다. 뭐 요런 게임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심장이 쫄깃해지는 느낌. 요게 많이 올라가 놓으면 많이 올라가 놓을수록 떨어질 때 그 참담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지 않을까? 그래서 JJ는 어느 정도 항아리 게임에서 조금 관록이라는 게 좀 있는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일단 올라가서. 원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섹시 하이킹!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팔을 접고 반동을 쳐서 올라가주면은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더 올라가. 음성 해설 볼륨. 너 시끄러워. 여기 이게 이제 부르는 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악마의 똥구녕이라는 그런 닉네임도 있고. 왜냐면 이 부분이 1차 고비가 제일 많이 오는 구간이에요. JJ가 이제 만든 거는 화려한 조명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조명. 감싸고 있는 조명을 뛰어넘어야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널 위한 춤을 출 수가 있다. 여기가 이제 마의 구간이에요. 악마의 똥구녕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지금? 왜 그래? 아니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여기 처음이 아니잖아. 여기가 다른 데처럼 그냥 쉽게 짓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 돌이 미끄러워. 뭘 발라놨나봐 그냥. 그렇지 그대로 올라가 이제. 그렇게 아! 예,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왔어. 그러면 올라왔으면 어떻게 아! 자 이렇게 해서 악마의 똥구녕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둘 셋 요렇게 봤어? 여기부터 가는 방법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지름길을 먼저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길 둘 셋 뿅! 아, 원래 이게 지름길이 어려워요. 초고수들만 하는 거야. 둘 셋! 다른 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 뭐? 아! 아! 여기가 이제 태초마을입니다 여러분. 아니 마우스가 잠깐만, 이거 집에서 하던 거랑 감도가 너무 달라가지고. 아 감도 탓하는 거 아니야. 탓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무실 노릇에 적응돼서 힘들다고 하실 때. 아니 내가 언제 뭐 내가 뭐 맨날 변명만 되면서 살았나. 아이고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아 오늘 안에 된다. 나 이거 오늘 깨고 다시는 안 쳐다볼 거예요. 아 왜 그래요. 오! 안녕 친구, 컨트롤 플러스 R을 눌러줘. 아니 못해. 야 많이 걸렸어 그거는. 컨트롤 R을 누르면은 출발점으로 돌아가. 출발점. 자 오렌지까지 갑시다. 오렌지 제 최고 기록이 오렌지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그때 한 4-5시간 걸렸었던 것 같아. 여기야 이게 오렌지야. 여기까지가 제가 3개월 동안 제일 잘했을 때.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둘 셋. 아! 요다 여기 그만 왔으면 좋겠어 이제. 아, 둘, 셋. 아! 아이씨! 내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맨날 집에서 하던 마우스가 있는데 사무실 마우스가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집이랑 사무실 마우스 달라가지고 집에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우스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집 거랑 너무 다르니까. 스캠 한 번 더? 스캠? 스캠 한 번 더? 스캠? 이따 봬요. 아. 자 현재 시각은 8시 58분인데 밤을 샐 거여도 편하게 새자. 다시 한번 좀 정신을 가다듬고 퇴근해서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컴퓨터 켜고 항아리 깨야 돼. 네 어쨌든 집에 지금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이어서 갑시다! 대충 안 갈 거예요 오늘. 현황이라고 현황. 빨리 끌 거라고 나는. 떨어졌을 때 짜릿함. 진짜 내가 벼랑 끝에서 떨어진 느낌이 든다니까. 아! 어? 와! 여기서 실수하는 순간 끝장 나는 거야. 끝장 그냥. 내려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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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데려가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근데 삭제해라 에서니 당장 게임 삭제해. 반갑다 오렌지야. 저리 감마. 흥분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무엇보다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는 게 필요하다. 아! 하지마! 인간이 가장 깜짝을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타 훈련. 존맛해. 아 깜짝아. 하다머리 석상에 망치 걸다가 튕겨서 날아가서 미끄럼틀에 간다. 너의 예언은 틀렸다는 걸 보여준다. 아! 이제야 도착했어 피카츄. 어때 토게피? 너도 기분 좋지? 존맛해. 아 깜짝아. 이따 보여줄게 얘들아. 아 가지마. 자 어디서 뛰느냐. 여기를 빡. 야! 너의 예언은 틀렸다는 걸 보여준다. 아! 형 너무 방송각 잘 잡으신다. 야, 여기 있을 때만 들어와서 루팅해. 좋아 올라갑시다. 태초 한번 갔다 오면 잘 될 듯요. 아, 이 녀석들이 자꾸만 나를 태초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태초 가면은 강해진다고 누가 그래? 그러니까 태초에서 강해진다는 거는 태초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게 이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강해진 거지. 내려가자. 어! 어! 오! 어! 야! 너네! 내가! 내려간다 저 바닥으로. 아아아아아 제발.
안돼. 나 트위치에서 먹방까지 해버리면은 아 그러다가 또 먹방이 인기 많아지면 어떡해. 나 싫어 싫어 싫어. 앉았어. 응가를 하려고 변기에 앉았어. 그럼 어떻게 해? 응가가 나오는데 막 설사가 막 나와서 근데 물을 내려. 물이 안 내려가. 물이 범람하기 시작해. 어떻게 튀어. 그렇지. 아! 안해 안해 안해. 어차피 망한 거 대초다 이거 샀더라. 지우의 고향인 대초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얘들아 오늘 밤에 보자. 내일 다시 합시다. 내일. 알았어 부케. 아빠 일어나. 안돼. 어떻게 깨? 우승아 아빠 이거 어떻게 하니? 가자. 방송을 켭시다. 항아리를 깹시다. 맵을 좀 확인하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확인하고 왔어 그래서. 봐도 못하잖아. 그게 문제야. 나도 나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아. 그게 더 큰 문제야. 어디서 항아리를 어떻게 튕겨야 되고 어떻게 힘 조절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동을 줘야 되고 다 봤다고! 자 그래도 어제보다는 훨씬 잘해. 지옥의 스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김의 왕까지 항아리 게임 2일차! 오늘은 깰 수 있기를. 오늘은 여러분 소리를 그만 지를게요. 왜냐면은 목이 쉬었어 나 지금. 너 어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갖고 추 잡는 중이야. 얘기 안 하고 갔다 오라고 얘들아. 항아리 게임 재밌는데 얘들아? 항아리 게임 재밌는 게임이었네. 항아리 게임 재밌는데 얘들아? 항아리 게임 재밌는 게임이었네. 아 망했다. 이 망치 꼈을 땐 어떡하지? 아 컨트롤 R 이거. 미션 성공. 다시 내려가. 밀어주시면 가볍 끄겄지. 그렇지 이 정도면 잘 걸린 것 같은데. 하나 오! 이쪽으로 땡기면은 이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땡기면은 오렌지 제도의 여행을 마치고 지우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지우의 고향인 대초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드디어 오박사님을 만날 수 있다. 신난다. 네 오늘은 8월 2일이고요 항아리 게임 3일차 도전입니다. 현김의 왕까지 가는 거는 솔직히 좀 무리였고요. 이게 어제는 조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어제는 좀 많이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떨어지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서 일단 방송 켜겠습니다. 자 오늘은 항아리 게임 현김의 왕이 안 돼서 끊어 3일차입니다 제발 오늘만은 제발 클리어를 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도전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시간 동안 하시다가 빡쳐서 끝일 것 같은데.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자 시작. 저 어제보다는 컨디션이 첫 쫄깃. 자 이거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오렌지도 지금 안작 잘못했어. 여기다 하면 안 되고 끼는 그 구간이 있어. 요런 요정도 요정도면 돼요. 빵 오지 여기야. 야 그래도 지금 맞대. 야 깜짝아 이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땡기면은 아 자꾸만 날 흥분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 적당한 속도가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는 속도. 속도를 맞춰야 돼. 너무 빠르면 미끄러지고 너무 천천히 해도 미끄러지고. 그 적당한 속도가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는 속도. 그래서 점프. 그렇지! 마지막 번에도 절대 방심하지만 주저리지 안 돼요. 어떤 걸 다 깨겠다고 방심하다 떨어짐. 나도 그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란다 친구야. 왔어! 씨 여기까지 왔어!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자 여기 안쪽에서 안착. 굿!
자, JJ의 화석 발굴 항아리 게임 약 15시간 만에 클리어! 아, 크레딧이 올라옵니다! 와, 나 진짜 눈물 핑 돌았어 지금. 할 수 있다 그랬지 얘들아. 아, 느낌 이상해. 진짜 눈물이 핑 돈다니까. 별거 아닌 게 그냥 게임인 건데 멘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처음부터 다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 끝나는 순간 뭔가 진짜 성취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나고 여태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보람차면서 또 뿌듯하고 가장 일단 어렵기도 했고요. 가장 오래 걸리기도 했고. 한 번 더 야이 캐. 자, 아무튼 이렇게 3일 동안 15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온갖 정신이 멘탈이 다 그냥 부서지면서 어쨌든 이렇게 JJ가 해냈습니다. 자, 여러분 JJ의 화석 발굴에서는 2년 이상 지난 화석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또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너무나도 즐거웠고 타임어택은 무슨 이들이나